4기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21일 출범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사업 발굴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북한 전문가와 대북지원단체, 종교단체, 학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수를 기존 10명보다 대폭 늘린 25명으로 실무능력을 겸비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2년간 도내 남북교류사업 발굴과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등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됩니다. 충북도 남북교류위원회는 2012년 재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농업, 문화, 경제, 체육, 인도적 지원 등 5개 분야 실무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원장인 한창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과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CBMTV 경초수입니다.